선배가 좋은 데 가는 건 아니야. 그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토를 했는데 피를 토했더라고요. 약간 딱딱한 굳어있는 피를 다시 토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아, 천백이 배에 털을 밀었구나. 아이고, 그랬어? 컨디션은 너무 괜찮은데. 봐봐, 아빠 봐봐. 컨디션은 괜찮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을게요. 그렇지, 괜찮아. 왜 이렇게 불안해? 불안해. 하나도 불안한 거 없어. 괜찮아. 긴장했어. 네. 뭐 사진관은 혀에 그 구토가 실하진 않기는 한데 네. 혹시 이제 안에서 심하게 예민한 거 있을까 봐 이런 거 신체 검사 해가지고 기능이나 이런 거 허리 검사 하는 건 진짜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염증 검사했는데 이런 거 검사 괜찮으니까 그 제가 아침에 발견했을 때 만져보니까 약간 점성이 있는 이렇게 약간 네, 원래 끈적거리는 연고되면 조금 아 그런 식으로 그래 다른 원인이 있으라고 지금 검사 오늘 검사한 것 상에서는 눈에 띄는 네 거는 없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별거 아니어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냥 큰일 지나가는 이벤트일 수 아니어도 있긴 해요. 알겠습니다. 선배가 이제 가자. 무서웠어? 진짜 인질로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은 강아지 키우겠어? 와 무슨 일이야? 보험 없으면은 진짜 병원 가는 게 약간 두렵지. 두려울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보험이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긴 하다. 그나마 너무 다행이야. 맛있어, 천배가? 엄마가 오늘 특식을 줬네.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저게 뭐야? 유한이 이유식. 아, 유한이 그래, 이유식이야? 토마토랑 망고퓨레. 잘했다. 이럴 때도 유한이 이유식이 요긴하게 쓰이네. 속안 좋을 때. 맛있나 봐요, 이거. 저백이 용어 잘 먹지?